윤석열 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런 결정을 지금 한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혐의 실제로. 결정을 한 것도 모릅니까? 무혐의 결정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수사 진행 중이고 곧 지금 수사 PPT 보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제공하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중앙지검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 수사 결과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중앙지검이 그런 결정을 지금 한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도상으로도 그렇고. 무혐의 실제로. 결정을 한 것도 모릅니까? 아니, 무혐의 결정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수사 진행 중이고 곧 수사 심의위원회가 지금 무혐의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현석 검찰총장이 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만약에 수사 심의에서 재수사 결정이 내려지면 후보자가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게 될 수사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후보자의 개인적인 생각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보면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하거나 일체의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규정입니다. 그러면 자 묻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업무 대통령 직무입니까? 국가보훈부 네.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 아, 질문에만 답을 하십시오. 국가보훈부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입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무 범위에 해당하죠? 제가 근데 지금 위원님 계속해서 직무 범위에 해당하느냐만 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답을 한 걸로 보고요. 법사위 이완규 법제처장도 이 자리에서 보훈부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한 현충원 안장권은 국가보훈부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한 현충원 안장권은 국가보훈부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자문위원 위촉은 확인해 보니까 행안부 소관 업무입니다. 또 통일TV 송출 재개 확인하니까 방통위 소관 업무입니다.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직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인 업무가 대통령의 업무이고 대한민국 모든 부서를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 책임자로서 이 모든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내일 모레 여기에 곧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곧 내일 모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수사심의회랑 상관없이 법의 해석을 묻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의 업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합니까?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구체적 물어보시는데 구체적 사안이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대통령의 업무에 해당하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과 자,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질의 아닙니까? 중앙지검은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그렇게 후보자의 결론, 생각을 묻습니다. 후보자는 무혐의 결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린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그것도 모른다고요? 구체적으로 그 보고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질문을 드린 이 내용에 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감사의 뜻으로 이
청탁을 하고 선물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중앙지검이 판단을 했습니다. 도대체 삼척 동자가 웃을 일 아닙니까?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청탁금지법에 명확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 그리고 화장품 포함해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또 청탁금지법은 청탁 관련해서 청탁에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데요. 청탁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을 한 사실만으로 처벌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탁만 하면 그 청탁이 실현됐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쳤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일체의 금품을 직무와 관련해서 수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배우자는 물론 금품을 아무리 받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가족, 배우자들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게 청탁금지법 규정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직무 관련성 있는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을 수사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반드시 신고하고 그 물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를 인 대통령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사안은 직무 관련성이 너무나 명백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것이 명확하고 청탁을 한 사실이 명확하고 청탁이 이미 했다는 것을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면죄부를 준 것은 멕시키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3일 뒤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당시 전문 외부 민간위원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 후보자 입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